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자,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 역시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3년 4월 둘째 주 내용을 보면 매매 가격은 우선 0.17%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0.2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좀 유의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의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전국을 보면은 -17%, 지난주가 -0.2% 정도 됐거든요. 그걸 대비했을 때 하락폭은 축소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세종시하고 이 지역은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공표를 1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주 대비했을 때 상승 지역은 3개에서 10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한번 보면은요. 서울은 0.11% 하락을 했고요. 또 인천은 0.07% 하락, 경기는 0.2% 하락. 서울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하락의 추이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서울은 저번 주 -0.13%가 하락한 거 비해서 낙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0.11%로 하락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세권, 중저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수요가 조금씩 일어났다라는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수나 중저가라는 건 결국은 좀 수요층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들 중심으로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경매시장을 보더라도 가장 가격이 싼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수요자들은 급매물이나 저렴한 주택 중심으로 서울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강북하고 강남을 나눠서 보면은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구는 지금 중저가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 제기동이나 답십리동, 용두동 이런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구는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번동의 구축도 이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도봉구도 대단지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광진구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그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에 11개 구가 있죠. 하단 쪽으로 보면 여기는 -0.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송파구하고 동작구가 조금 반등을 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0.02%, 동작구는 0.01% 정도 특히 뭐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0.2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염창동하고 등촌동 중심에 구축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요. 관악구는 뭐 대단지 중심으로 또 구로구는 오류하고 온수동에 있는 중저가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도 살펴보면요. 인천도 -2%에서 -0.07%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서구가 조금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또 신도시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구하고 부평구 그다음 남동구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는 -0.28% 하락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하락폭이 좀 축소를 했는데요. 상승 지역을 보면은 역시 최근 들어서 용인 처인구가 개발 호재가 좀 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움직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수원의 영통구도 지금 메탄하고 망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그런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크게 이뤄졌네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권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만 0.07% 상승을 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광역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주 미미하게 하락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0.28%에서 0.24%로 하락을 했는데, 대구의 중구가 마이너스 0.42%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는 공급 물량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도 하락폭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7% 하락을 했네요. 굉장히 좀 큰 그 수치가 하락을 했는데, 이곳에 구축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0.07% 상승은 했는데, 이 지역에 뭐 금매물 중심으로 소진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동향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개 도도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이 지역도 홍성군이라든지 뭐 이 지역은 매물 적체가 좀 많아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산시도 마이너스 47%, 이 지역도 매물이 상당 부분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마이너스 0.61%는 가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가격에 최근 영향을 주고 있는 전세 시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전세가 동향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24%입니다. 매매 시장보다도 하락폭이 더 거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지난주 대비했을 때는 하락폭이 아주 미미하게 축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한 그런 국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있죠? 거기서 시군구에서 지난주 대비했을 때 3개에서 5개로 상승하는 지역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0.27% 하락했는데요. 서울 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0.22% 하락했고요. 경기도 0.31%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하락폭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물 적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 물량들이 있는 지역들 있죠.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주 환경이 좀 높거나 이주 수요들이 발생되는 곳들은 상승하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하고 주택 가격과 전세 시장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투자나 임대 시장을 뭐 참여하실 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 중에 강북하고 강남쪽 한번 나눠서 볼까요? 강북에 14개 구 있죠? 14개 구에서 도봉이 가장 많이 하락세가 컸습니다. 도봉구 마이너스 0.4% 하락했는데요. 이 지역들 보면은 구축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입주 물량들이 많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 지역들, 이문, 전농, 청량리도 지금 동대문구에 마이너스 0.33%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의 11개 구 한번 보시면은 관악구가 마이너스 0.26%가 하락했네요. 봉천하고 신림 등의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마곡하고 등촌동의 준신축 위주로 하락했는데, 이곳은 마이너스 0.19% 하락했다라고 시장의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도 하락폭이 좀 축소는 되고 있지만 신규 공급 물량들이 많은 곳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주 수요가 일어나는 곳에는 금매물이 전체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마이너스 0.32%인데 이번주 0.31%, 아주 미미하게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세종하고 비슷하게 수원의 영통구 같은 경우도 망포동 신축 위주로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신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1%가 하락을 했네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고양 일산 서구도 마이너스 0.85 아주 큰 수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라든지 안산 단원구도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권을 보시면은 5대 광역시가 0.29% 하락했고 8개 도가 0.15%, 세종만 상승을 했네요. 0.0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선호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평이라든지 소담동 위주로 상승을 했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울산은 북구가 0.61%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대구도 하락폭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소가 되긴 했지만 서구가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달서구도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갈무리를 하면은 매매시장의 하락폭이 이어졌지만 축소됐다. 그 다음에 전세시장도 하락폭은 축소됐지만 매매 대비했을 때 전세가 더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입주 물량이 하락폭의 항상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 안에서 정주 환경이 좀 뛰어난 곳들은 그래도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의 반등,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하고 동자, 그다음 세종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하락의 수준 자체가 급락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수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은 조금씩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